Gospodin s vama, navještaj svetoga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kaza Isus svojim učenicima prispodobu. Pogledajte smokvu i sva stabla. Kad već propadaju, sami vidite i znate, blizu je već ljeto. Tako i vi, kad vidite da se to zbiva, znajte, blizu je kraljestvo Božje. Zaista kažem vam, ne, neće u minuti naraštaj ovaj, dok se sve to ne zbude. Nebo će i zemlja u minuti, a i moje riječi ne, neće u minu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Chris.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았을 때 거기에서 잎이 돋나면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을 너희들은 저절로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습니다. 즉, 그 징표들을 자신 안에서나 자기 주변에서 읽을 줄을 압니다. 또 시대의 징표도 읽을 줄 압니다. 즉 계절을 읽어낼 줄을 압니다. 또 늙어가는 징표, 성숙되어가는 징표. 또이 땅이 우리들에게 주는 열매, 사랑, 우정, 애정.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표징들, 그런 신호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질병의 징후도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모든 매스미디어에서는 이 팬데믹 코로나 1 9 팬데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이 드라마틱한 뉴스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대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들 각자를 결합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을 단합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의료진들이 그렇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단제라고 여기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내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축적해 놓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속여왔던 우상들을 버리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의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놓으셨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사제들 차례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느님의 그 표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고 모든 것의 원천인데 말입니다. 그분은 알파이고 오메가 있습니다. 즉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 그 가치는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력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냈고 이제 이틀 뒤면은 주일 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찰하는 시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주의 임금 왕이신 그리스도 왕에게 속해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계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 그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들을 당신의 왕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기 이 성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징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바르게 설명하고 또 바른 가치를 선별할 수 있도록 영원한 가치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례에게 막바지에서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요약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시대의 징표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가치이고 무엇이 지나가 버리는 것인지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조차도 사라질 것이지만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카테고리, 수, 어떤 카테고리,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삶 속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영원한 삶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서 살고 있는지 또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가치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함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깨어 있게 해주시며 저희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식을 깨워 주소서 주님. 제삶만에서또이 세상 온 세상 안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현존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연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자연의 그 식물 무화과 나무와 백합, 드레핀 백합 등등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그 아름다운 것들도 사라지지만 그분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 전례에 금 무렵에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할때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한 잔을 나누고 배고픈 이에게 빵한 조각을 나누고.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우울한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또이 제대가 하느님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활동한다면 영원함이 시작입니다. 교 형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신앙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실현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존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이 세상도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들에게 회의론적인 경고, 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회의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매 일상 속에서 신앙을 더 굳건하게 강화시키는 격려입니다. 영원함. 사람은 진지하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서하신 모든 것들 모든 활동들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고 그분의 왕직 사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발견하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지닌 왕직의 고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왕직은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야만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행위,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다른 타인을 위한 섬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어떤 고대 은수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들의 생활 안에 있고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열매가 발전하도록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모든 거룩한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왕국에서 한 분이십니다. 성 베드로의 말씀으로 강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력하십시오. 덕을 지니십시오. 지식을 갖추고 항구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을 지니십시오. 이렇게 살때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결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정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명 안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